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코리아 FT, 삼보 모터스, 비트 컴퓨터, 이녹스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리아 FT인데요. 이미 이제 시간 외로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인데, 이 전기차, 수소차 기술력과 주행거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10년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이 하이브리드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 코리아 FT가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증발가스 포집 장치인 캐니스터, 그리고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 간 연결관인 플라스틱 필러넷,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수혜주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 인도, 폴란드 등 해외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자율주행차 등 이 스마트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런닝머신 기반의 ADA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또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차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좀 상당히 상승력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만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보 모터스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요. 이 자동차용 변속기 플레이트류와 엔진룸 및 연료계통 파이프류, 그리고 자동차용 범퍼 및 내외장재 사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주력 제품은 뭐 현대 기아나 다양한 이제 일본 회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조 삼보 기차 배건 유한공사, 프라코, 나전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작년부터 뭐 EM 플랫폼 오일 쿨러, 그리고 하이브리드용 플레이트 부품, ES 플랫폼 버스바 15종, 이렇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을 본격적으로 수주를 한 상황이고, 향후 이제 올해 10월 조기 가동이 예정돼 있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 친환경차 부품 수주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향 수혜도 일정 부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0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700원,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트 컴퓨터입니다. 의료 정보 사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3일 대한무역투자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제약 뷰티 업계가 이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원격 의료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작년 5월 미국이 엔데믹을 선언한 뒤에도 이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원격 의료는 확대 일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업 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이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서 3조 4,243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사업인 비트컴퓨터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트컴퓨터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의료 정보 사업에서는 이 비트컴퓨터는 이 통합 의료 정보 솔루션을 개발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와 독립 키오스크 형태인 비트케어 스테이션, 그리고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인 비트케어 등 이런 제품의 라인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원격 의료 사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외 약 1,000개의 기관의 의료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축 실적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IT 교육 분야에서도
IT 교육센터가 IT 교육 사업 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비트컴퓨터는 일단 7,3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6,900원, 목표가는 8,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연성회로 기판용 소재와 반도체용 패키지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 부진을 만들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정 부분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정 부분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사업단지에 2만 2천 평 규모의 이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4,400억 투자해서 신설을 하고 있고 향후 SK온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로 또는 수혜주로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작년까지는 이 OLED TV 수요 부진과 그리고 이 점유율 하락에 의해서 실적이 좀 부진을 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실적 개선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또 증권가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도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분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같이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